사장님 달랑 큰아들하고 짱이 결혼을 했었답니다. 베트남에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밀라밀러 참말로 짱이랑 결혼한 거요? 짱, 최 기사 말이 진짜요? 아줌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참 타이밍이. 내가 5년 전에 그 베트남 갔을 때 거기서 사업상 결혼을 했는데. 대체 왜 그동안 식구들 앞에서 생판 남인 것처럼 속인겨? 이유가 뭐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들어가. 들어가서 얘기해 줄게 아줌마. 자, 내 방 가서 얘기 좀 해. 사장님. 왜 속인겨? 짱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여. 사실은 짱 일남 씨와 결혼 없던 일로 하고 떠날 생각이었어요. 뭐요? 일남 씨를 찾으러 한국 왔지만 곁에서 지켜볼수록 점점 일남 씨하고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장 일남 씨한테 크게 실망했습니다. 짱, 나라고 왜 짱 심정을 모르겠어? 짱 심정이에요. 곁에서 저놈하는지 지켜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 겨. 기댈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속 끓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요. 형님, 아무래도 제가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아우, 술 냄새. 무슨 일인데? 어차피 하루 건너면 형님도 다 아실 텐데 제가 좋아하던 짝 말이에요. 일남 형님이랑 결혼했었대요. 뭐야? 말하고 나니 또 속상하네. 저 좀 혼자 있을게요. 그래. 들어가시오. 세상에. 예, 말해요. 무슨 일입니까? 미안해요, 기철 씨. 배가 너무 고픈데 도움을 청할 때가 기철 씨 말고는 떠오르지 않아서요. 그 집에선 왜 나온 겁니까? 아들 앞날 위해 제가 사라져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자식을 위하고 싶었으면 애초에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게 똑바로 살았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고. 저 이제와 아들 걱정할 자격조차 없는 거 잘 알아요. 어린 나이에 덜컥 가진 애를 제대로 기르지도 못하고 보육원에 버린 제가 제일 못쓸 년이지만 세상에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놈 잘못 만나서 저 우리 지은이만을 그놈한테서 지키기 위해 버린 거예요. 그때 그게 최선이었어요.
사정이 어쨌든 아드님한테 큰 잘못하신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아드님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우리 지훈이를요? 아, 걔가 왜 뭐라고 하던가요? 대신 빚을 갚겠다고 하더군요. 거절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기철 씨. 빚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윤정숙, 아니 윤말수,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해요. 그 집에서 낳아놓고 이제 무슨 수로 갚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찾아서 해야죠. 귀철 씨 앞에서는 못한 척했지만 저 살림이며 요리도 곧잘 하니까 어디든 금방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머물 때는 있는 겁니까? 보안이 당장 쓸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돈 꼭 갚아요. 하루라도 날짜 오기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거치이 결정되면 연락 주고요. 저희 이만 퇴장해 드리겠습니다. 저 팀장님, 대형업계 인터뷰 가시는 거 홍보 업무 때문만 아니죠? 영원 씨가 남 기자님 일로 계속 신경 쓰는 거 뻔히 아는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내가 무려 강요원 약혼자인데? 제 일 때문에 팀장님 업무까지 방해하고 싶진 않은데요. 대형업계 일은 업무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요, 영원 씨. 다녀왔습니다. 알겠어. 오케이. 빨리 앉아봐. 서서 들었다간 놀라서 자빠질지도 모르니까. 네? 아, 집에 무슨 일 생겼어요? 형수님, 짝누나가 제 큰형수님이래요. 네? 그럼 아주버님이랑 둘이 결혼했대. 5년 전에 베트남에서. 결혼이요? 사업 나부랭인지 뭔지 한다고 베트남서 형식상 결혼을 했었다는데. 어쨌거나 결혼은 결혼이요. 앞으로는 짱을 가족처럼 신경 써서 대하도록 해. 이왕 다 밝혀진 거 형님, 더 늦기 전에 식부터 올리세요. 아, 식은 무슨. 이미 베트남에서 같이 살았다잖아. 짱이랑 방만 합치면 되겠구만. 야, 남지영이, 너 자꾸 짱짱거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식을 올려주고 싶은데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짱이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니들만 입조심 행동조심하면 되는겨. 알겠냐? 네. 네. 목소리 봐라. 전화야, 왔다. 아, 왔어? 오빠, 이번 주말에 여원 언니랑 보람이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건 어때? 나 아직 보람이랑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 그래, 여원 씨한테 내가 말해볼게.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을 한 달씩이나 미뤄두고 있자니 회사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마음은 변하긴 하실 것 같습니까? 아주버님이 하나음료에 취업하셨던 일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언짢아하세요.
땅 매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을 들어드렸던 건데 오히려 역효과만 났군요. 본부장님께서도 아주버님 청탁 때문에 난감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다 그 땅 매입이 지연돼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강영호 씨,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시어머님께서 빠른 결단 내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다른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본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네요. 강영호 씨? 네.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저기 봉 팀장한테 제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팀장님은 외근 나가셨는데요. 어디 멀리 갔습니까? 홍보 인터뷰차 대형 업계에 가셨습니다. 대형 업계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 드린 대로 원료 창고 취재도 할 수 있을까요? 뭐 창고 담당자한테 말해뒀으니까 가서 뭐 얼마든지 둘러보세요. 배드리님? 네. 말씀 나누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박 사장님. 응? 턱계생생 원료 납품을 계속 해왔다고 하셨는데 이 저희 측 계약서를 살펴보니 재작년에 한동안 납품이 중단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납품 단가 문제로 뭐 조금 마찰 있긴 했는데 뭐 얼마 있다가 바로 재계약했수다. 그럼 박 사장님 농장이랑 거래가 중단됐던 기간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다른 업체의 헛개 원료를 썼겠네요? 나야 뭐 모르죠. 어떤 업체의 물건을 받았는지는. 아실 텐데요. 하나음료에서 중국산 헛개를 사용했다고 명문일보 기자분께 최초로 제보하셨지 않습니까? 박고식 사장님께서. 아닙니까? 이 양반이 무슨... 아니, 나 그런 일 없어. 중국산 헛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럼 하나음료를 음해하려고 거짓 제보를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어디서 그 터무니없는 소리 드는 거야, 어? 아, 그런 일 없다니까! 이건 저희 회사로서도 사안이 큰 문제입니다. 박 사장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그 인터뷰는 이만하면 된 것 같으니까 그만 가보셔. 내가 약속 있어가지고. 어이, 김 과장! 하남유에서 오신 분들 가신다고 하니까 안내해드려. 살펴가세요. 김 본부장. 저희 회사 직원들 지금 거기 내려왔습니까? 인터뷰 하겠다고 내려와서는 뭐 또 중국산 원료 운운하면서 아유 내가 돌아버리겠어. 아유, 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조만간 하나음료 갈 테니까 그리하셔. 잠깐만요 박 사장님. 박 사장! 전동인까지 나선 이상 문제가 더 복잡해질 텐데. 그러니까 재작년 헛개 생생에 중국산 원료를 썼던 걸 홍 팀장도 알게 된 것 같다고? 네. 홍 팀장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저 그게... 김 본부장! 강영원 씨가 남동욱 기자 아내입니다. 뭐? 강영원 씨가 남동욱 기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취재했던 흑개생생권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동이까지 알고 나선 듯한데. 기껏 땅 매입하라고 TF팀에 합류시켜놨더니 봉 팀장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나서? 두 사람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럼 지금 본선지 허위 기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만에 하나 그 둘이 우리 회사하고 남동욱 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땅 메인만 물 건너간 게 아니야. 하나 음료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 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인아.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겠어. 아유,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잘 지내셨죠? 어, 장도 잘 있었어? 어머, 애견 카페 사장도 여기 와 있었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또 무슨 일로 오셨소? 우선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빨이 없어도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특등급 한우랍니다. 이거를 왜 나한테 주시오? 아, 제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어? 개똥 아줌마! 여긴 왜 왔어? 아, 맞다. 이분 한우 음료 사모님이었지? 어, 그럼 한우까지 들고 여기 온 이유가 우리 설득하러 온 거구나? 우리라니? 아니, 그쪽이 여기 순두부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나 여기 순두부집 장녀예요? 장녀! 어머머머! 아, 순두부집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다더니. 아,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 한 거예요? 다 고객 관리 차원이었죠. 아줌마랑 우리 오빠가 보통 원수가 졌어야지. 아유, 내가 그동안 애견 카페 드나들면서 마음 상하게 한 게 있었다면 그만 잊어줘요. 내가 사과할게요. 짱한테나 사과하슈. 옛날에 짱한테 막대했던 거 생각하면 내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 있게. 짱이랑 우리 오빠가 결혼한 사이인 거 아시려나 모르겠네. 뭐요? 아니,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어떻게 굴비 역도 이렇게 다들 얽혔대? 저기 짱, 내가 지난번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할게. 정말 쏘리 했어? 응? 와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도로 들고 가보시오. 다시는 찾아와서 번잡스럽게 만들지 말고! 아유, 저기 사장님! 지훈이 형은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요? 같은 헛개를 비싸게 사주다니. 하나 음료는 대형 헛개하고 납품 단가 문제도 있단 거네요. 동우 씨 문제뿐만 아니라요. 네, 사실 저도 계속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박 사장님한테 남 기자님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니라고 발뺌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보였어요. 심증은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어쩌죠? 제가 좀 더 알아볼 테니까 기운내요, 여우 씨. 오, 형. 본장님. 퇴근했으면 어쩌나 했는데 여기들 있었네요. 홍 팀장, 김소방한테 얘기 들었네. 강영호 씨랑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아, 예, 사장님. 아, 자네가 축하할 일이 생겼으면 누구보다도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나 여간 섭섭한 게 아니야. 제가 한 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축하합니다, 강영호 씨.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내가 자네를 이 자리에 부른 거는
몇몇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혹시 전에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은 경영인으로서 한 가지 부끄러운 짓을 한 게 마음에 걸려서야. 우리 하나음료에서 2년 전에 원산지를 허위 기재했던 적이 있었어. 헛개생생 말씀이세요? 사장님, 대체 왜 그러셨던 겁니까? 제가 아는 사장님은... 대형업계 박 사장이 납품 단가를 갑자기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 갑자기 당한 일이라 회사 상황이 많이 위태로워졌고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처럼 쓸 수밖에 없었어. 하,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은 어쨌든 경영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바로 말세. 봉팀장, 법과 원칙, 신뢰를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자네가 나한테 얼마나 실망이 클지 잘 아니만 내 약속하지. 이번 탄산수 프로젝트만 마무리되고 나면은 원산지를 허위 기재했던 과오를 공개할 생각이네. 경영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야. 막상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네만. 강효 씨도 꽤 놀란 얼굴이군요. 실망시켜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장,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이건 뭐야? 아, 영재 아버님이 밥 좀 얹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아, 매제 진짜 안 되겠네. 부려먹지 말라니까. 장이 놓아들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식구들한테 우리 관계 다 들키고 예전처럼 지내려니 그게 쉽지 않지. 미안할 바람이죠. 짱. 그동안 짱인 나한테 많이 실망한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내가 땅에 집착했던 건 돈에 눈이 뒤집혀서만은 아니야. 짱이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재수 씨 돈도 갚고 싶고. 나 이래봬도 돈보다 짱이, 우리 가족이 정말 훨씬 더 소중해. 이것만큼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떠받을 때는 언제고, 하루아침에 땅주인 됐다고 세상에 나한테 어찌나 갑질을 해대든지 아주 눈꼴 사나서 혼났네. 아, 그러게 가지 말라고 했잖아. 괜히 가가지고 안 들어도 될 말이나 듣고 오고. 사람도 참. 사람들 우리 보고 뭐 갑질한다고 뭐라고들 하지만 봐요, 어? 자기들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다들 갑질하는 거. 사람이 다 그렇게 간사한 거라고요. 아, 그깟 딴 거 좀 빨리 사고 강요한도 회사에서 내보내고 깔끔하게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빨리 못 끝내? 서두르고 있어. 한 달 안으로 끝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장모님 오늘 애쓰셨습니다. 어, 죽겠다. 영재 아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자. 자기야, 나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좀만 이따 들어갈게. 어우, 정말 돈이 웬수지. 속상해서 정말. 자네는 또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왔나? 내가 장한테 함부로 일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짱한테 또 집안일을 시켜? 죄송합니다, 장모님. 당신 죄송할 게 뭐 있어? 엄마, 영재 아빠 놀다 온 줄 알아? 여태 돈 벌다가 들어왔어. 어머니한테 비닐하우스 새로 지어드려야 돼서 한 푼에 더 벌어보겠다고 종일 나가서 남의 건물 쓸고 닦고 얼마나 고생하다 들어왔는데 내가 속 아파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영호 씨. 제가 아까 좀 놀라서. 김분 부장님은 형처럼, 사장님은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컸다면서요. 그런 기분 드는 거 당연해요. 영호 씨는 괜찮아요? 어쨌든 동우 씨가 마지막까지 취재했던 일의 진실이 뭔지 알게 돼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긴 했는데 팀장님이 걱정이네요. 실망이 큰 것 같아서. 그래도 사장님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책임도 진다고 하시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팀장님. 그래도 영원 씨 마음이 편해졌다니 다행이네요. 왔어요, 언니. 애미야, 너도 그 땅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힘들지. 봉선생도 내내 난처할 테고. 저흰 괜찮아요. 아직 기한 남았으니까 걱정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어머니. 애미야. 네, 어머니. 내가 아무래도 그 땅을 팔아야 쓰겄다. 네? 둘 다 하나 없네. 둘 이유가 없네. 땅 매입만 끝나면 보기 좋게 내보내. 땅 팔란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 이야! 역시 우리 아줌마! 남 기자 그렇게 사고 난 거 하나 없는 놈이잖아! 입 닥쳐요!